며 분당 삼성의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선 두 경기 4강 경기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금 현재 펼쳐지는 원주 동부 프로미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익환, 진정현, 고범석, 장서영, 정태현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앞선 경기에 대해서 조금 멘트를 네. 분당 삼성의 베스트 5입니다. 김종윤, 이건희, 김태삼, 최영진, 황윤찬 선수가 베스트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팀은 이제 중학교 3학년들과 달리 준결승에서 너무나도 쉽게 결승에 올랐던 팀이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전수 명단이 나왔었습니다. 앞선 그 중학교 경기에서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었다면 이번 두 팀 간의 경기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결승까지 올라온 두 팀이에요. 그렇죠. 동부 푸르미 같은 경우는 25-5로 그렇죠? 준결승에서 승리를 거뒀고 최고봉을 이기고 그렇죠. 올라왔죠. 네. 분당 삼성 같은 경우에는 차원 제돌 리딤 팀을 갖다가 21-1 네, 야투는 하나도 성공 그렇죠, 하나도 네. 내주지 않고 자이투로만 1점을 내주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쳤던 두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이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불꽃이 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이 팀 같은 경우 나중에 뭐 여름 되면 KBL 유소년 농구대회에서 붙을 가능성도 높은 그렇죠, 네. 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선 제압도 하려고 하겠죠. 양팀 선수들 또 프로 산하의 또 체육을 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 구단 간의 자존심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삼성과 동부가 붙는 듯한 느낌을 또 주죠. 네. 이번 시즌에서는 또 삼성이 조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 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승리를 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불꽃이네요. 지금은 동부의 진영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공격권 가져가는 원주 동부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올코트 프레스를 펼쳐 보이고 있는 분당 삼성이거든요. 체력적으로 좀 넉넉하다는 그런 판단인가요? 안쪽 파고들면서 외곽 쪽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분당 삼성. 최영진이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두 점 올려놨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앞선 경기들보다는 템포가 조금 빨라 보이는 양팀 선수들이거든요. 22번 김익환 선수가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라인을 밟았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이 조금 더 높이는 확실히 있는데 네. 지금 이 선수들은 중학교 1, 2학년 선수들인데도 오히려 더 조금은 안정되어 있는 경기를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정돈된 플레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양팀 선수들이 경기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 앞선 팀들은 보면 이제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이 선수들보다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팀으로 봤을 때 이 두 팀이 조금 더 안정감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그런 어떤 프로의 영향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네, 그렇죠. 그런 팀 컬러를 조금 녹여내고 조직적인 네. 측면에서 좀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두 팀이거든요. 벨트 1구 성공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개인 기량만 중심으로 본다면 좀 더 뭐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이 좀 더 네. 잘 성장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김종인의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동부 프루미. 외곽 쪽에서 김익환이 계속해서 김익환 선수가 또 캡틴으로서 가드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분당 삼성.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갔는데요. 최영진이 두 점 실패했고 바로 역습으로 가져가고 있는 원주 동부 푸름입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득점 인정 반칙. 확실히 김익환 선수가 그 어떤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경기 초반입니다. 이야, 정말 지금 뭐 몇 선수를 제쳤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코트를 넘어가면서 득점까지 성공시켰던 김익환 선수입니다. 그게 저 마무리까지.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추가 자유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분당 삼성이 또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데요. 김동환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분당 삼성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45분 이근희 선수가 리바운드 위에 페이드웨이로 또 득점을 만들어줬네요.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아 지금 그 어떤 느낌은 그냥 프로 선수들 못지 않거든요. 그렇죠. 안쪽 파고들면서 이번에는 파울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준결승에서 뭐 쉽게 득점을 만들면서 결승까지 진출했던 건 네. 리바운드 이후에 빠른 공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좀 전에도 이제 그런 공격이 나왔었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김익환 선수의 그런 어떤 페인트 모션 이후에 안쪽 파고드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네. 삼성은 또 이제 수비를 파울 없이 잘해줬고요. 이번에 황윤찬 선수가 공을 내줬습니다. 정면에서 최영진인데요. 외곽 오른쪽으로 페인트 동작 이후에 유로스텝 2점 올라갔습니다. 아 지금의 허슬 플레이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스펙도 없네요. 저렇게 하면 저희 같은 연령대 프로농구인들은 무릎이 나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확실히 연골이 살아있었던 분당 삼성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연했던 스텝이었는데요. 방금 페이크로 한 명째 치고 드리블로 한 명째 치고 스텝으로 한 명째 치고 추가 자유투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레이션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박스아웃 과정에서 조금의 아쉬운 움직임이 있었던 동부 프롬입니다. 석점 플레이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김종윤 선수. 추가 자유투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네, 동부 프롬인데요. 좀 저런 네. 부분이 조금 다듬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도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수들을 네. 충분히 많이 경험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3구째 네, 자유투를 성공시켰던 김종인 선수였습니다. 세 번 던지면 거의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네. 권정현이 외곽 쪽 내줬고요. 김익환입니다. 선수들을 찾고 있는데요. 전정혁이 외곽에서 패스할 때 볼 끊어내고 있습니다. 삼성 두 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자유투 투샷 주어지겠습니다. 아 저런 모습들은 굉장히 보기 좋네요. 선수가 쓰러졌을 때 상대편 네. 선수가 좀 격려를 해주고 일으켜주는 모습이. 이번에도 18번 황윤찬 선수가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전정현 선수가 뒤쪽에서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저는 프로 선수들은 제일 뒤에 쫓아오는 선수가 느껴지면 반대편 이제 리임으로 레이업을 올려놓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레이업을 놓다 보니까 네. 파울을 좀 당했고요. 그런 부분은 좀 계속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윤찬이 자유투 2구마저 실패하면서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원주동부 푸름입니다. 김익환이 템포를 한번 조절해봅니다. 정면에서 드리블을 할 때 주심의 히슬 푸싱 파울이 선언되었는데요. 동부가 준결승에서 네. 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네. 슛이 실패했을 때 리바운드를 상대가 리바운드 잡았을 때 압박 수비로선 실책을 이끌어내면서 그걸 또 오히려 득점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그런 모습 좀 나오고 있습니다. 탑에서 김익환이 1대1 돌파 시도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분당 삼성. 역습 빠르게 전개하는데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선수들 계속해서 역습 상황에서의 그런 조금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쉬운 플레이를 가져가지 못하면 역전 그 이후에 공격을 얻어맞는다는 그 어떤 진리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역습이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김익환이 다시 한번 탑에서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지금도 트래블링이었죠. 캐링 더 볼 나왔습니다. 아쉬운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김익환 선수입니다. 조금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도 많이 인지를 하고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많이 연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좀 약간 급한 모습도 보입니다. 네. 외곽 쪽에 빼줄 때 주심에 히스를 울렸습니다. 동부의 파울인데요.
앞선 경기들보다 확실히 어떤 경기 템포나 또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아직까지는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돌파 시도 두 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득점 인정 반칙이죠. 삼성이 힘에서는 확실히 앞서거든요. 네. 경치만 봐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건희 선수가 힘을 앞세워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희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 유철 선수와의 그런 비슷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확실히 파워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가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자유투는 실패했고 원주동부가 빠르게 공격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원주동부의 공격권입니다. 전반 4분여 남았고요. 인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다시 한번 김익환입니다. 김익환이 동료 선수를 봤는데요. 탑에서 고병석에게 고병석 그대로 던졌습니다만 조금 짧았습니다. 이번에는 공격권 분당 삼성에게 넘어갑니다. 분당 삼성 반대편으로 조금 하프라인을 넘어갈 때 굉장히 멋있게 넘어갔었네요. 뒤쪽으로 다시 외곽 쪽 좌중간 석점 이번엔 좀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수원 삼성 분당 삼성 외곽 쪽에서 샷클락 7초 남았는데요. 6초 5초 4초 3초 남기고 던졌습니다. 석점 깨끗하게 들어가는 분당 삼성. 이번에는 공격 시간을 완벽하게 활용을 하면서 패스 플레이 이은 석점까지 아주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가 우선 득점의 밑바탕이 되었고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 골 밑에서 득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페인트 전 득점이 많았는데 지금 또 3점이 터지면서 내외각의 고른 득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내 0점을 좀 맞춰주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부는 흐름이 완전히 이제 삼성으로 넘어간다 보니까 이제 작전 타임을 불렀고요. 지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첫 득점은 만들어냈지만 네. 그 이후에 이제 득점이 계속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3점씩 득점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깨끗하게 석점이 네. 들어갔습니다. 최영진 선수의 패스도 좋았고 마무리 슛까지 깔끔했던 분당 삼성의 3점 플레이였습니다. 네. 원주 동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볼로 패스 게임을 통해서 공간을 좀 활용하고 완벽하게 좀 골을 넣어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렇게 삼성의 수비를 갖다가 이렇다게 뭐 공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특별하게 뭐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패턴 플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제대로 된 뭐 득점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뭐 슛이라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슛기를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스크린 걸어줬는데요. 외곽 쪽으로 베이스라인 쪽 파고 듭니다. 외곽 쪽으로 그렇죠. 김익환에게 오픈 찬스. 이번에 조금 길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시도는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플레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이런 패턴 플레이 확실히 준비해오던 것들을 이제 실전에서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동부로서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외곽 쪽으로 돌파에 들어가면서 이번에 두 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만 분당 삼성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수비가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무리하게 점프를 하다 보니까 슛을 무리하게 이제 던지게 되거든요. 자기가 그렇죠. 좀 들어가다가 안 된다 싶으면 좀 스탑을 하든지 해서 네. 패스 플레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로채기 성공하는 김익환입니다. 김익환 오! 뒤쪽으로 바운드 패스 줬는데 아쉽습니다. 그래 블락샷으로 끌어내고 네. 있는 분당 삼성. 방금 같은 경우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틸에 네. 이어서 패스까지 뭐 물론 블락을 당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정말 멋졌습니다. 지금도 김익환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 이후에 노룩 패스가 근데 여기서 블락을 만들어낸 분당 삼성. 다시 한번 김익환입니다. 탑에서 돌아서는 동작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안쪽으로 내줬고요. 샤클락 2초 남은 상황. 샤클락 1초 이번에는 샤클락 바이올레이션 걸리면서 공격권은 분당 삼성에게 넘어갑니다. 김익환 선수는 제가 볼 땐 왼쪽 돌파가 없거든요. 다 모두가 이제 오른쪽 한 방향으로 네. 왼쪽 드리블을 좀 많이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당 삼성 선수들도 그런 점을 조금 파악을 일찍 한다면 오늘 경기를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탑 쪽에서 오른쪽 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돌파 2점 들어갔습니다.
아 분당 삼성의 저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베이스라인 쪽에서 다 파고들면서 두 점 레이업, 거기서 수비하는 과정에서 반칙 추가 자유투까지 계속해서 얻어내고 있는 분당 삼성입니다. 아 김태상 선수 방금 이제 스탁집 이후에 세리머니까지 거의 좀 이기는 듯한 승리를 하나 확정하는 듯한 느낌을 좀 주네요. 그렇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14대 2, 12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분당 삼성입니다. 앞쪽 길게 내줬는데요. 다시 한번 템포를 조절해 봅니다. 거의 모든 공격은 김익환 선수로부터 좀 시작을 되고 있거든요. 드리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 플레이가 좀 나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원주 동부거든요. 샤클락 3초 남았습니다. 2초 던졌습니다만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들어가지 않았고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슛을 던질 때 네. 시간이 조금 쫓기더라도 자기 자세, 자기 플레, 자기 이제 슛 폼대로 던지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경기 중에 자기 슛 폼대로 던질 줄 알아야지 나중에 성장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뭐 자기 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방금 그렇죠, 시간이 쫓는다고 네. 해서 너무 급하게 슛을 던졌어요. 저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좋은 선수가 되기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 확실히 기본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분당 삼성의 공격입니다. 외곽 쪽에서 탑 쪽으로 다시 한번 외곽 빼줬는데요. 이때 슛심의 힛을 드리블링이 나왔습니다. 동부 선수들도 어떤 수비할 때 그런 어떤 지역 방어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격 쪽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6초 남았는데 득점까지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전반전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아 이번에는 가로채기 성공하는 분당 삼성이었습니다. 전반전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분당 삼성과 원주 동부, 원주 동부와 분당 삼성의 결승전 전반전은 분당 삼성이 12점 차 앞서 나가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초반에는 조금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삼성은 좀 일방적인 흐름으로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종합 체육관입니다. 서영, 정태현, 정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분당 삼성의 베스트 5입니다. 김종윤, 이건희, 김태삼, 최영석, 김종화 양팀 선수들 또 포도 산하의 체육을 하고 있는 팀인데 또 어떤 그 부당 간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해요. 여기는 다시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원주동부 푸르미와 분당삼성, 분당삼성과 원주동부 푸르미의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후반전은 분당삼성의 성공으로 시작됐었는데요. 가로채기 성공하는 원주동부입니다. 아, 이번에 실수가 겹치면서 분당삼성 공 끌고 나갈 때 주심의 휘슬 앞라인 넘어가는 과정에서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동부도 중결승에서 20점 이상 득점을 올렸던 팀이거든요. 네. 또 분당 삼성이 14점을 전반에 올렸다면 네. 동부도 후반에 14점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도 첫 번째 득점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의 경기 그 춘천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죠. 네. 오히려 첫 실점을 하고 있네요. 분당 삼성이 두 점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16대 2, 14점 차입니다. 초반, 후반, 초반 어떤 공격을 이어갈지 한번. 하지만 제가 볼 땐 선수들을 좀 교체를 좀 한 걸 보니까 그렇죠, 네. 선수들은 이제 경험을 좀 쌓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지금 1번의 강동호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네. 4번의 전정현 선수가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아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분당 삼성. 와, 지금 운동력, 와. 점프가 제가 잘 본 게 맞나요? 운동 능력 대단한데요? 김태상 선수였는데
거의 림에 맞을 정도로 높은 점프를 보여줬던 김태상 선수였습니다. 저 선수 좀 크면 덩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덩크슛 콘테스트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경기가 중학교 1, 2학년부 경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고등부, 중등부 쪽에서도 덩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사적인 얘기를 하는 동안 동부프로미가 석점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추격하면 되죠. 확실히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부 프롬이거든요. 수원 분당 삼성의 실수까지 유발해내면서 경기는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수 교체를 봤을 때 네. 조금은 뭐 휴식을 주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이제 조금 분당 삼성을 길었다 생각을 하고 네. 뭐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주는 건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범석이 다시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왼쪽 석점 쪽 타이밍이 맞지 않았죠. 삼성의 블락과 함께 가로치기 성공합니다. 앞쪽으로 내줬고 골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분당 삼성 네. 지금 방금 노른 패스였거든요. 앞쪽을 반대쪽을 보면서 패스를 오른쪽을 주네.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줬거든요. 그렇죠. 예. 네. 선수들이 확실히 그 어떤 프로 경기나 어떤 NBA 플레이를 많이 참고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또 슛 동작 과정에서 스위스 파울이었습니다. 지금도 반대편을 힐끗 보면서 네. 저런 시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좀 재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운동 능력도 좋고 시야도 좋고 센스가 좀 네. 부럽습니다. 실제로 농구는 좀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요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트 19 실패했습니다. 23번 고범석 선수인데요. 제트 29 네, 리뮤를 안 맞으면서 네. 바이레이션이 많이 그렇죠. 네. 저런 부분에서 또 많은 부분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많이 배워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당 삼성의 공격인데요. 비하인드 드리블 안쪽 베이스라인까지 치고 들어갔습니다. 뒤쪽 빼줬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심 휘슬을 불렸습니다. 방금도 들어갈 때 습관적으로 주비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습관적으로 페이크를 하다 보니까 드리블링이 나오죠. 저런 부분도 코치진에서 조금 지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연습 과정에서의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드리블이었습니다. 돌아섰고 한 선수 비었었는데요. 지금도 페이드어웨이? 오! 들어갔습니다! 전반전보다 오히려 더 경기가 박진감이 이게 네, 확실히 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원주동부, 네. 원주동부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양 팀 다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가 좀 재밌죠. 이번 대는 왼손 레이업 올라갈 때 네,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이 날쌔게 왼쪽으로 드립을 치면서 그대로 두 점 성공시켰던 그렇죠. 저렇게 이제 범석 선수였습니다. 러닝 점프를 하게 되면 네. 공중에서 중심 잡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무게 중심이 좀 쏠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슛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방금 정확하게 또 슛을 성공했습니다. 자이트 19 실패했습니다. 경기 시간은 후반전 6분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11점 차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4분 만에 7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구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분당 삼성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자유투 두 개 놓치고 김태상 선수가 자기 손으로 네. 두 점을 올려뒀네요. 자기가 직접 마무리하네요. 결자 해지의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김태상 선수였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이번에는 대로 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돌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마무리가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우범석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현동윤 선수죠. 지금 권현 선수에게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지금 완벽한 오프 찬스였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패스까지는 정말 멋졌습니다. 권산 선수도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선수 패스 좋았었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이런 멋진 플레이 이후에 자신들도 지금 가로챙이 성공하는 분당 삼성인데요. 네, 단독 레임! 지금 팔로우로 일부러 의도한 플레이였나요? 쉬운 골은 넣지 않겠다. 이런 의도가 조금 보였었던
분당 삼성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동물은 조금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이 나오면서 실책이 나왔죠. 네. 원주 동부의 공격인데요. 확실히 동부가 이제 선수들 기량이 앞선 전반에 뛰었던 선수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게 보이죠. 네. 이제 5분여 남은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네요. 단독 돌파였는데 김태상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렇기 때문에 저런 혹시나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 역할로 해서 네. 끝까지 따라가는데 예, 같이 달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김정윤 선수의 실수를 김태상 선수가 네. 네, 커버해줬습니다. 분당 삼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게 게임을 이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동부 프로미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최대한 템포를 좀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주 흐뭇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계세요. 이기고 있으면 네, 기분이 좋죠. 아, 멋진 화이팅 카메라까지 동원해서 또 응원을 해주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이십니다. 확실히 이런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면 선수들에게도 또 학창시절의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영상 촬영하는 게 네. 선수 추억을 위해서 촬영하는 건지 아니면 전력 분석을 위해서 촬영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분당 삼성에 두 점 성공시키면서 26-9 17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도 뭐 전반에 뛰었던 주전급 선수들이 안 보이죠. 네, 지금 많은 선수들을 교체해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외곽에서 공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한 오픈 찬스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원주 동부 외곽 쪽으로 비하인드 드리블 이후에 외곽 빼줬습니다.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실패했지만 좋습니다. 저는 네. 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만들어서 슛기회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패턴 플레이가 네. 조금은 보였었던 네, 원주 동부의 공격이었죠. 최영진이 앞쪽으로 공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수 한 명 제쳤고 안쪽 파고들면서 패스 이후에 권선 선수가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주 동부의 빠른 역습 기회인데요. 외곽 쪽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계속된 패턴 플레이로 원주 동부가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승부에 좀 집착하기보다 네. 그냥 선수들 경험을 위해서 이제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잠전 슛은 굉장히 기분 좋은 득점이었고 그래서 뭐 승부 상관없이 또 동부 벤치 관중석에서도 또 박수가 나오고요. 좋네요. 확실히 이런 부담감이 조금 덜어서인가요? 선수들이 네. 플레이가 좀 유연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수원 삼성 선수들도 좋은 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권산이 올라가면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높이가 있다 보니까 네. 골밑 공략을 많이 하네요. 아, 지금 패스 좋았고요. 아. 마무리까지 메이드 시키는 원주 동부입니다. 동부 저는 속공 좋네요. 네. 30번에 이용민 선수였죠. 외곽 쪽으로 파고 듭니다. 분당 삼성 같은 경우에는 32번에 현동윤 선수가 계속해서 파고 든 이후에 권산 선수에게 A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권선 선수가 이제 다른 동부 선수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골밑 득점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양팀 선수들 자신들이 준비해온 플레이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후반 막판입니다. 지금은 공격 제한 시간 때문에 모여서 논의를 좀 한 것 같은데. 아, 네. 네. 지금 샷클락 전광판에는 15초 네.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12초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수원 삼성의 인바운드 패스. 외곽 쪽으로 권동윤에게, 권동윤이 권산에게. 아, 이번에도 들어갈 때 볼 끊어내는 원주 동부입니다. 강동호 선수인데요. 뒤쪽으로 내줬고 1-1 돌파 시도 올라갈 때 주심이 힛을 불렸습니다. 지금에는 4번 전정혁 선수였죠? 전정현 선수였죠? 네. 확실히 뭐 조금 경험이 적은 선수들로 보이니까 네. 실책이 좀 나오고 하지만 뭐 방금 전 예, 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돌파를 굉장히 좀 잘했었거든요.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자이토가 안 잡죠. 이제 2분여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 뭐 코트 위에서 또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플레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플레이를 마음껏 펼쳐줄 수 있는 2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빠르게 끌고 나오는 과정, 원주동부가 볼 끊어냈습니다. 아웃넘버인데요, 3대1. 안쪽 패스 이후에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분당 삼성. 아, 지금은 드리블 굉장히 좋네요. 선수 한 명 제꼈고 반대편 권산에게 연결한다는 것이 박승인이 이어받았습니다. 확실히 분당 삼성 선수들은 권산 선수에게 공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패스는 권산에게. 네. 권산 선수에게 원주동부 선수들이 두세 명은 미리 포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산 선수에게 공을 밀어주고 있는 분당 삼성이었습니다. 예, 동부 프로미는 또 이제 작전 시간을 요청했네요. 네. 아, 확실히 이런 뭐랄까요, 이런 플레이들을 저희가 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데. 동부는 조금 이제 선수들이 네, 지쳐 보이니까 네. 네, 휴식을 주기 위해서 작전 시간을 풀려고 보이고요. 삼성은 이제 경기를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뭐 우승은 네. 이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이고, 네. 예, 지금은 경기 감독님도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희 이제 벌써 지금 세 게임 반 정도를 연속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약간 예. 특히 카메라 감독님들이 굉장히 네. 힘드시거든요. 저희는 앉아 있지만 또 서서 또 촬영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카메라 감독님들이었습니다. 이제 분당 삼성의 인바운드 패스로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외곽 쪽으로 내줬는데요.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아, 권산 올라갈 때 네. 파울 불렸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는 트래블링이었나요? 네. 지금 수비자 파울이 먼저인지 트래블링이 먼저인지를 서로 심판들끼리 네. 의견을 주고 눈치를 본 다음에 제가 볼 때도 트래블링이 먼저였거든요. 네. 네.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이후에 네, 그렇죠. 촉발이 떨어졌죠. 네. 전정영이 우중간에서 1대1 시도합니다.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외곽 쪽 넘겨줬는데요. 분당 삼성의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먼 거리에서 샤클락에 조금 의식을 했는지 먼 거리에서 수비수 네. 앞에 두고 그대로 던져봤는데 네, 샤클락이 1초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림을 향해 던졌는데 백보드도 맞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길었었던 석점 플레이였습니다. 이제 1분여 경기는 남았습니다. 12점 차 분당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그대로 두 점! 아! 들어가지 않았네요. 이번엔 득점 인정 반칙으로 추가 자유투까지 노려봤었던 분당 삼성이었습니다. 황윤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또 후반에 또 쉬다가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체력적으로도 더 우위에 있겠죠. 자유투 1구 실패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또 경기를 관람하고 계신데요. 황윤찬의 자유투 2구. 아, 이번에도 인앤아웃. 리바운드 잡아내는 분당 삼성입니다. 볼을 끊어내는 동부 원주인데요. 드리블로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이번에는 득점이 성공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양팀 선수들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뭔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플레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굉장히 승패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또 그런 스포츠맨십으로서의 자세를 또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또 그냥 단순하게 연습 경기하고 네. 이런 공식 경기에 뛰는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나중에 지나고 나면 또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또 더 성장할 수도 있는 발판이 되고요. 자유투 1구 성공시키는 전정현입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전정현의 자유투 2구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지 못했고 분당 삼성의 앞쪽을 빠르게 속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완벽한 오픈 찬스였는데 좀 아쉬웠고요. 속공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실패를 했네요. 다시 한번 볼 끊어내는 분당 삼성 앞쪽 패스 이후에 드리블링이죠.
이번에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금에는 황윤찬 선수가 조금 마음이 앞섰었나요? 네, 세 발 받았습니다. 저런 실수도 굉장히 또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귀여워 보이는데요. 네. 네. 탑 쪽에서 드립을 치고 있는 동부 원주입니다. 안쪽 패스 이후에 페인트 모션 좋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원주 동부. 이제 정규 시간은 5초 정도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마지막 슛 메이드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원주 동부와 분당 삼성, 분당 삼성과 원주 동부의 경기, 분당 삼성이 11점 차 이기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동부는 또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충분히 양팀 선수들 좋은 경기력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실망할 것 없겠죠? 네. 그렇죠. 이제 양팀 선수들이 악수를 나누고 이제 저희는 중학교 3학년 결승전을 보내드리게 될 텐데 중학교 3학년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잠시 후에 네, 또 중학교 3학년 결승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장서영, 정세현, 출발 분단 삼성의 베스트 5 김종윤, 이건희, 김태삼, 최영석, 이종환 양팀 선수들 또 프로 산하의 체육을 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어떤 그 구단 간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여기는 다시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아, 중학교 1, 2학년부 결승전 경기는 분당 삼성의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중학교 3학년 결승전 경기죠. 춘천 월요일 아침과 PEC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두 팀 다 준결승에서 박빙의 선물을 통해서 결승에 올라왔거든요. 네, 춘천 월요일 아침의 베스트 5입니다. 조영진, 우지원, 이민영, 한정현, 유철 선수가 베스트 5로 나서겠고요. 이에 맞서는 PEC의 선발입니다. 윤동헌, 고원영, 최현석, 김무성, 김승현 선수가 선발입니다. 양팀 선수들 저희가 또 준결승을 보내드렸었는데 두 팀 모두 아주 재밌는 경기로 결승전까지 왔어요. 그렇죠. 뭐 춘천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 전반을 0대 8로 뒤졌는데 그걸 16점을 후반에만 16점을 올리면서 역전승으로 거두고 예, 결승에 올라왔죠. 그렇죠. PEC는 또 동부 푸르미를 19대 21로 두 점 차로 제압을 하고 왔는데 경기 막판에 그 레이업이 들어갔더라면 그렇죠. 또 연장전까지 갈 수 있었던 아주 접전의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네, 후반 내내 박병희 선수 끝에 이제 겨우 이기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네. 양 팀 다 뭐 기세는 좋은 상태에서 그렇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유철 선수와 윤동헌 선수인데요. 네.
팀의 경기 팀오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선수가 또 골밑창이 좀 좋았었거든요. 네. 유철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공격권은 이제 PEC의 성공, 춘천의 성공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조영진 선수인데요.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춘천의 석점 플레이가 불발되면서 PEC 역습으로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2점 올라가 봤었던 PEC였습니다. 빠르게 역습 가져가면서 2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선제골이 조금 일찍 터져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전반에 준결승 전반일만 생각하면 12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빠른 시점에 나온 첫 득점입니다. 과연 몇 득점을 양팀 선수들 하게 될지 기대가 되면서 PEC가 공격할 때 네, 마음이 없어서 트래블링 나왔습니다. 경기 초반 확실히 양팀 선수들 이전 4강 경기에서는 득점력을 조금 폭발시키는 데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양팀 선수들 조금 유연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외곽으로 열어줬고요. 춘천의 석점 들어갔습니다. 춘천 선수들 완전히 지금은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앞선 준결승 후반의 그런 네. 득점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 PEC 선수들도 빨리 물꼬를 터뜨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공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저렇게 또 달아올랐던 득점력이 네. 또 금세 식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PEC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하나 성공하면서 네. 또 득점은 또 자기 첫 득점을 올리면 그러면 흐름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철 선수의 수비 파울이었습니다. 이번에 김승현 선수가 자유투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활발하게 선수 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PEC입니다. 리바운드를 조금 노리겠다는 의도인가요? 조영관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자유투 1구 조금 짧았습니다. 첫 번째 득점이 참 어렵네요. 이 유소년부 경기에서는. 그렇죠. 자, 또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PEC인데요.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조영관 선수를 교체 투입시킨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작전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적절한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곽에서 석점 조금 길었고요. 춘천의 역습입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해줬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뒤쪽으로 내주는 과정 공 가로 챘습니다. PEC의 속공 공격 둘 수비 둘이었는데요. 2점 성공시켰습니다. 확실히 이제 PEC도 2점 성공시켰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이 공격에서 좀 더 활발한 모습 A패스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고 유철 선수 리바운드. 확실히 골 밑에서는 유철 선수가 지금 뭐 어떤 자신의 기분을 표현해봤던 유철 선수였는데요. 지금도 수비수 달고 들어가면서 2점 성공시켰던 PEC였습니다. 인바운드 패스. 지금은 약간의 연습된 플레이로 보이죠? 네, 그렇죠. 바운드 패스. 2점 성공시키는 춘천입니다. 춘천 경기 초반이지만 굉장히 한정현 선수가 팀의 공격력을 보태면서 아주 좋은 경기 초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PEC고요. 올라갔었지만 리바운드 이번엔 춘천입니다. 아웃시키는 PEC. 유철 선수가 이제 덩치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네. 좀 약간 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예,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세트 오펜스의 득점력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속공 상황에서 좀 약간 침착하게 한다면 좀 더 오늘 경기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속공 상황에서 지금 슛 동작에서 파울이었는데 조금 무릎. 부딪힌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플 건데 또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공 상황에서 조금 무리한 슛을 시도했었던 PEC였습니다. 김승현 선수죠? 김승현이 자유투 1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현이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확실히 좌유투 상황에서 조금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양팀 선수들 조금 더 경기를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요. 네, 앞선 좌유투도 두 개 다 모두 놓쳤었죠. 네. 좌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서 공격권은 다시 춘천에게. 리바운드는 유철 선수가 뭐 거의 따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안쪽에서 반대쪽 왼쪽 봤습니다.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유철 선수가 골밑을 지배했었습니다. 3점슛 던질 때 3점슛 라인을 보고 던지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앞쪽으로 유철에게 연결했는데 유철 과연 완벽한 오픈 찬스 두 점 성공시킵니다. 네, 방금은 이제 유철 선수가 백포트를 안 한 게 네. 오히려 속공 기회로 이어졌네요. 지금도 유철 선수가 두 점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좀 쑥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여주었거든요. 가로채기에 성공시켰고 앞쪽에 있던 유철 선수에게 유철 선수 여기서 또 당황할 수도 있었는데 침착하게 그러니까, 네. 침착한 힘 좀 보였죠? 그 출전 감독님 같은 경우에 네. 결승 진출을 확정했을 때도 웃지도 않고 표정이 무표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방금은 유철 선수 들어올 때 뭐 반짝 웃으면서 또 환호를 해. 전혀 다른 표정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유철 선수 굉장히 또 예,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귀여운 또 내면을 네. 갖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지금 춘천의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또 뜻하겠죠. 그렇죠. 네. 적절한 타임에 또 이제 PC는 적당 시간을 불렀고요. 네. 네. 뭐 지금 4분 정도 만에 이제 9점을 내줬지만 남은 5분 40초 동안 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7점 차이면 충분히 또 득점력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또 중결승에서 보여줬었고요. 네, 최현석이 반대쪽으로 내줬습니다. 네,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윤동현인데요. 바느 패스 안쪽으로 투입시켰고 지금 골 밑에서의 플레이가 조금 아쉬운데요. 귀한의 드리블 이후에 앞쪽으로 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쪽 뒤쪽으로 유철에게 유철이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미들레인지 슛. 이번에 유철이 팔이 조금 짧았습니다. 빠르게 속공 이어 나가고 있는 피이시인데요. 피이시의 두 번의 속공 공격이 조금 아쉽습니다. 유철이 와 지금은 유철. 저희가 유철 선수에게 조금 너무 카메라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유철 선수가 번뜩이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퍼스트 패스 센스 좋았습니다 방금. 네. 저는 멋진 패스를 하고서도 좀 표정에 변화가 없는데요. 뒤쪽으로 오는 선수에게 마무리까지 됐다면 정말 네. 멋졌을 건데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유철 선수가 또 주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감정적인 표현은 조금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1구 실패했습니다. 이제 2구 준비하고 있는 유철 선수인데요. 저희도 2구 들어갔습니다. 10점 고지를 먼저 선점하고 있는 춘천 월요일입니다. 4강전에서의 경기력과는 좀 사뭇 다른데요. 그렇죠. 네. 앞선 중학교 1, 2학년부도 조금 다른 경기력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대등할 걸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 경기 초반 분위기는 춘천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네요. 앞쪽에서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PEC에 다시 한번 공 가르치는 이후에 안쪽 이번에도 유철이 막아냈습니다. 유철 선수는 빠르게 백코트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또 수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공수에서 화려한 고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유철 선수. 지금 PEC가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준결승에서는 김문성 선수의 골밑 존재감이 굉장히 그렇죠. 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유철 선수에게 밀려서인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유철 선수가 예, 유철 선수에 대해서 이제 김문성 선수가 얼마만큼 또 골밑에 존재감을 보여주느냐 이게 좀 추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철 선수가 골밑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의 조금 편하게 던진 슛이 그대로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스크린이 자동적으로 되니까요. 네. 정면에서 골밑 쪽으로 연결할 때 볼 끊어내고 있는 춘천입니다. 빠르게 속공 골밑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네,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제 경기 초반에 속공 나갈 때 실책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오히려 실제 속공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가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또 득점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유철 선수가 그렇죠. 가로채기 성공했고요. 이런 플레이가 좀 많았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줄여야 됩니다. 조금은
좀 더 세밀한 플레이가 필요해 보이는 피시인데요. 그러니까요. 안쪽 유철이 이번에도 막아냈습니다. 블락. 와우. 지금은 김무성 선수와의 대결에서 유철 선수가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뒤쪽에서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지금 보면 PC는 김승현 네. 선수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한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김무성 선수인데 네. 조금 유철 선수한테 많이 밀리네요. 반대로 또 춘천 월요일은 유철 선수가 살아나면서 경기를 아주 쉽게 가져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농구가 높이의 농구라는 걸 네. 골밑에서 얼마만큼 안정적이 있느냐 네, 그게 이제 또 얼마만큼 경기 풀어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시클락 종료와 함께 두 점 만들어내고 있는 춘천입니다. 네. 이런 슛들도 들어가는 네. 게 유철 선수가 골밑에서 덤지가이 지켜주니까 리바운드를 잡아주니까 이제 편하게 던지는 거고 편하게 던지니까 슛이 또 들어가는 거죠. 외곽 쪽에서의 한 서너 번의 패스 이후에 네. 그대로 슛을 가져왔었거든요. 네. 결국은 PC가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렇죠? 점수차가 또 벌어지다 보니까요. 네. 지금도 계속 뭐 유철 선수는 공격에 네.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냥 골밑에 서 있었을 뿐인데 그렇죠. 외곽에서 공이 돌면서 그대로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좀 준결승 후반전에서 모습이었는데 그게 네.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PEC 같은 경우에는 또 골밑에서의 김무성 선수의 활약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유철이 그러니까요. 유철이 두 발, 네, 두 점을 또 얹어 놓습니다. 방금 김무성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았다면 이 방금 실점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리바운드를 뺏기니까 결국 이제 실점까지 나가는 거고요. PEC가 이번에도 골밑 안쪽으로 계속해서 패스 찔러주고 있는데 수비수들에게 계속해서 막히고 있어요. PC가 지금 보면 네. 그 작전 시간 이후에 패턴들이 패스들이라든지 플레이가 네. 모두 다 좀 정형화돼 있어요. 네,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네, 실책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저걸 왜 건들까요? 이번에는 공격권 춘천에게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손이 가고 말았던 네, PC였습니다. PC는 그래서 정형화된 패스하고 그냥 패턴 플레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패턴을 춘천 선수들이 읽고 있고 공격에서 석점으로 네. 자신들이 읽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금 상대 패스, 상대의 움직임이라든지 수비를 보면서 패스라든지 뭐 그냥 플레이가 일어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 전혀 없이 그냥 지시한 대로만 또 나오고 있는 플레이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김부성 선수한테 패스 들어가는 것들 네. 그것들은 상대 수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선 패스를 우리가 넣어준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패스를 하니까 걸리는 거죠. 좀 너무 보이는 패스를 계속해서 네. 시도하고 있는 핏인데요. 그렇죠. 조금은 다 PC 입장으로서는 조금 답답한 경기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전 38초 남은 상황인데 춘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21득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뒤쪽에서 공을 잡아내고 있는 유철 선수입니다. PC 입장으로서는 조금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요. PC가 이렇게까지 당할 거라는 부분을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요. 네, 유철 선수의 존재감이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 기세에 눌리다 보니까 그 기세에 눌려서 전혀 자기 힘을 자기 플레이를 못해주고 있네요. 지금 전반전 5초 남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볼 네. 끊어내고 있습니다. 춘천 마지막 공격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는 춘천 월요일입니다.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요. 춘천 월요일이 25-2 20석점 차. 이게 조금은 후반전에 커버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네. 너무 지금 춘천 월요일 아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막 얼굴에서도 표정에서도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에서 PEC의 그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은 PC의 선발입니다. 김동헌
여기는 다시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아, PC와 춘천 월요일 아침, 춘천 월요일 아침과 PC의 경기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경기 초반, 아, 전반전에는 PC가 조금 공격이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후반에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한다면 또 네. 추격하는 흐름 속에서 경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 초반 PC의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탑에서 오른쪽 내줬는데요. 선수 교체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다시 한번 안쪽으로 그대로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선수가 이번에는 좀 먼 곳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었는데요. 춘천의 실수가 거듭되면서 PC의 공격권입니다. 선수들 뭐 대부분 다 맞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무성 선수만 좀 네. 많이 뛰었던 전반전 선수 중에 많이 뛰었던 선수로 보이고요. 네. 이제 PC가 어떻게 또 후반전 초반을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10번에 하민철 선수입니다. 안쪽에서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유철 선수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골 밑에 대한 이제 높이 부담감이 그렇죠? 좀 네. 없어져서 볼파가 또 나오네요. 확실히 경기 양상이 그 유철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네, 후반전입니다. 안쪽으로 패스했고요. 중거리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춘천 월요일입니다. 아, 이번에는 더블 클러치를 네, 시도했었던 춘천 월요일인데요. 야, 춘천 선수들 뭘 해도 다 웃네요. 그만큼 경기가 잘 풀리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와, 이번엔 유로 스텝 이후에 야, 스텝 좋았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조금 긴장이 풀어지면 이런 또 멋진 개인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춘천의 13번 김병수 선수가 자유투 1구 성공시켰습니다. 자, 2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PC의 공격입니다. 탑라인 넘어왔고요. 정면에서 오른쪽인데요. 뒤로 돌아섰고 윤동현이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PC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두 점 들어갔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 후반전의 초반에는 확실히 PC 선수들 전반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무성 선수 저런 득점이 나오고 골밑 존재감이 나왔으면 조금 네. 더 점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진 않았을 건데요. 유철 선수가 없는 시간 동안에 또 김무성 선수가 많은 것들을 해준다면 네. PC로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점수 차이를 좁힐 수 있겠죠. 네.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전반전에만 20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PC도 그런 공격력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이 중원 쪽으로 내줬고요. 오른쪽으로 돌아들어갔는데요. 골밑 안쪽으로 A패스 할 때 춘천의 실책입니다. PC도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아, 지금도 볼 끊어내면서 PC의 실책이었고요. 춘천이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 PC의 공격이었는데 블락샷을 멋지네요. 해냈던 35분의 이우준 선수였습니다. 정확하게 볼만 딱 쳤네요. 네. 10번 우지원 선수가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뭐 우지원 선수가 프로 선수 우지원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못했지만 그 선수 또 등번호가 10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등번호까지 갔네요. 고글도 이제 선수들의 그런 패션 아이템으로서 네. 또 활용이 될 텐데. PC의 공격. 유철 선수는 벤치에서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선수들에게 네.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네요. 네, 김승현 선수가 또 들어왔네요. 네. 김승현 선수가 프로 선수 저 예전 출신 김승현처럼 활약을 해주면 그렇죠, 네. 점수 차를 좀 좁힐 수 있을 건데. 과감한 돌파와 또 네. 그런 어시스트가 있다면 PC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춘천입니다. 앞쪽으로 아웃넘버인데요. 수비수 들어왔고 점프슛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춘천입니다. 외곽 쪽으로 석점 손에 살짝 맞으면서 공격권 PC입니다. 공격 셋 수비 하나
안쪽에서 두 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김승현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패스를 네. 잘 내주면서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김무성 선수가 확실히 후반전에는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점수 차이도 어느새 20점 차인데 춘천의 공격 중앙에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고 있는 피잇인데요. 스탑 점퍼 이후에 리바운드는 춘천입니다. 춘천 앞쪽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경합 상황인데요. 트래블링이죠. 네. 지금 앞쪽에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 셋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침착하게 왼쪽으로 내주면서 골을 만들어냈었던 피잇입니다. 김무성 선수 확실히 기본기나 이런 면에서는 탄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외곽 쪽으로 안쪽 김무성이 손을 들었는데요. 김무성이 연결됐습니다. 네, 수비다 파울입니다. 확실히 이제 힘에서는 조금 밀리는 경향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신장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김무성 선수인데 조금 이럴 경우에는 평소에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근력을 많이 키워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와 함께 이제 스텝이라든지 그런 걸 또 익힌다면 네. 또 저런 부족한 부분들 웨이트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승현이 안쪽으로 김무성 돌아서는 과정 다시 한번 춘천의 파울입니다. 김무성 선수도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전반전에 또 유철 선수와의 많은 경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일 수 있는 김무성 선수입니다. 또 준결승을 이제 중학교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결승을 또 이제 중학교가 또 먼저 또 결승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소년 부보다는 조금 더 지쳐진 상태에서 결승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어떤 체력적인 측면에서 또 네. 충분히 휴식을 취해줬어야 되는데 춘천의 네,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뭐 준결승에 정말 박빙의 승부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더 소진이 많이 됐었고요. 이번에도 블록샷 보여줬었던 유철 선수였고요. 멋진 플레이 이후에도 표정의 변화가 많이 없었던 네. 유철 선수였습니다. 이번 대회 딱 봤을 땐 보통 보면 네. 중고등학교 동구 대회 가도 2심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심판들 조금 부족해서 2심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소년 부임에서도 이면서 3심제죠. 네, 3심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회 자체에 관심이라든지 또 대한민국 농구 협회에서 쏟는 이제 뭐 그냥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또 보이는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만큼 신경을 또 많이 쓰는 만큼 또 선수들의 경기력 또한 또 네. 다른 대회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의 추가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2구는 조금 길었습니다. 춘천이 볼을 앞으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라인 부근에서 스크린 플레이 받은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레이업 시도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골라인, 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공을 손으로 치는 장면이었는데 백보드 밑쪽을 맞으면서 네. 터치아웃이 된 거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압박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점 성공시킵니다. 30점까지 어느새 점수를 만들어 놓고 있는 춘천 월요일입니다. 저희가 경기 본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은 네, 득점 가장 많은 득점이 네.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슛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예, 또 중거리 슛 들어가면서 11점까지 BC가 따라잡습니다. 전반보다는 확실히 득점을 많이 올리는데 네. 네, 전반에 벌어졌던 점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 충격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이번에도 노룩 패스 이후에 골 밑에서 뒤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점프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은 BC에게. 확실히 선수들이 앞선 경기들보다는 슛의 정확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팀 플레이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네. 슛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패스 플레이가 좋으면 또 벤치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또 격려를 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네. 외곽 쪽에서 볼 돌리고 있는 PC.
수비수 한 명 앞에 두고 중거리 슛 던졌는데요. 리바운드 따내는 춘천. 다시 한번 가로채기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에 아하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깝네요. 네. 하지만 공격권은 계속해서 PEC에게 있습니다. 네, 트리블링이 나왔는데도 PEC 네, 춘천 월요일 아침 벤치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 잡았던 그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잘못한 부분보다는 또 잘한 부분을 칭찬해 준 것이 또 선수들에게 사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PC 김우성 선수 분전하고 있습니다. 두 점 올려놓으면서 13대 30, 17점 차입니다.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입니다. 아 지금 그렇죠.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실수를 해도 선수들의 얼굴에는 계속해서 미소가 보이고 있는 춘천 아침입니다. 예, 우승은 확정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이제 2분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뭐 시간상으로는 역전은 조금 힘들겠지만 PC 선수들 또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플레이가 있을 테면 아, 또 그렇죠. 코트 위에서 마음껏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경기 시간은 경기 종료 2분 전까지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네. 2분 남은 이내에서는 이제 경기 시간이 멈춥니다. 그렇죠. 네. 아, 지금도 리버스 레이업 그대로 성공시켰습니다. PC의 공격인데요. 탑에서 오른쪽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PC 돌아서면서 두 점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골 밑에서 리바운드는 잡아내고 있는 PC인데요. 두 점 메이드 시켰습니다. 브레이크 이후에 득점이 좋았습니다. 네. 연속 공격 리바운드가 결국 이제 득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지금 끝판왕 유철 선수가 나와 있거든요. 두 번 정도 흔들어준 이후에 뒤쪽으로 조영진에게 조영진 슛 동작. 어, 지금은 왼쪽으로 열어줬고요. 오픈 찬스 깨끗합니다. 네, 지금 뭐 유철 선수 넣은 건 정수차가 부러지거나 좁혀져서 넣는 것보단 이제 주장이고 하니까 이제 우승의 순간을 코트 위에서 맞이해라 그런 네. 의미가 좀 담긴 걸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도 아주 네. 멋진 리버스 레이업이었고 빠른 속공에 이은 이런 어려운 자세에서도 저런 와. 골을 만들어낼 수 네.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방금도 레이업 올라갈 때도 네. 손을 잡고 올라간 게 한 손으로 그냥 그대로 바로 올라가는 게 멋지네요. 네. PC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여 남았습니다. 탑 쪽에서 오른쪽 내줬는데요. 가로채는 춘천 월요일입니다. 아웃넘버인데 외곽에서 석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춘천인데요. PC가 공을 끌고 나올 때 조심해 했을. PC가 보면 이제 지금 춘천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에 지역방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 지역방을 제대로 공략한 게 거의 없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격 리바운드 이유나 아니면 네. 뭐냐 얼리 오펜스 속공 그런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지 지역방을 제대로 공략해서 득점을 만든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런 지역방을 좀 공략하면서 지금 득점을 한번 좀 만들어 보면 다음 경기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규 시간은 30여 네. 초 남았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가 이런 플레이가 좀 예. 필요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었지만 아 지금은 노룩 패스 이후에 뱅크샷 유철이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잡아냅니다. 유철 두 점 성공. 유철로 시작해서 유철로 거의 끝이 나네요. 네. 점수 차이가 21점이나 나버리네요. 네. 유철이 제자리에서 손만 들어줬었는데 마지막 리바운드 따내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춘천 월요일과 PEC, PEC와 춘천 월요일의 경기는 춘천 월요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유철 선수가 골밑에서 굉장히 높은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네. 예, 김무성 선수의 준결승에 활약을 많이 했던 김무성 선수를 완전히 압도를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양팀 선수들 굉장히 접전을 많이 펼쳐줬었고 네. 또 유철 선수 돋보이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양팀 선수에게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높이가 또 바탕이 되다 보니까 속공이 잘 나왔고 네. 거기다가 높이가 또 안정이 되니까 이제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게 이제 춘천 월요일 아침 우승 비결로 보입니다. 네, 저희는 중학교 결승전을 보내드렸고요. 잠시 후에 유소년부 저학년의 결승전 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빨리 나서겠고요. 이에 맞은 PC의 선발입니다. 김동헌,
Thank you.